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 차량에 입고되었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작업은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인데요. 오늘은 지금 전처리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이제 시공만 하면 되는데 간략하게 저희 디프코리아만의 작업 공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저희는 보통 10가지 넘는 작업 공정을 지키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차량을 띄워서 그냥 시공하고 차량을 내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체계적인 작업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가장 우선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거, 네, 하부 부품 탈거입니다. 뭐 휀다 커버를 포함해서 언더 커버, 그리고 뭐 방열판부터, 네, 모든 하부에 가리고 있는 커버류들은 전부 탈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하부 커버가 가리고 있는, 네, 하부까지 전부 다 시공하기 위해서 전체 탈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척 작업이에요. 세척. 세척은 알코올을 사용해서 진행하는데요.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부에는 많은 유분기가 많이 존재를 해요. 기름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신차에 입고된 차량이라도 아직도 이 차는 임시 번호판 달고 있는데요. 신차에 입고된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km에서 10km. 뭐 운행을 했던 차량이라면 뭐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만큼 이제 출고장에서부터 운행 흔적이 남아 있고 하부에는 각종 흙먼지, 유분기를 포함한 흙먼지가 항상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분기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사용해서 전부 다 제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녹 환원 작업도 진행이 되는데요. 뭐 신차인데 왜 녹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든 용접 부분에는 이렇게 녹이 존재해요. 안쪽에도, 네, 모든 용접 부분, 하부에 모든 용접된 부분들은 녹이 존재하는데 녹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는 녹 환원 작업을 통해서 녹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녹이 있는 부분에 언더코팅을 시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언더코팅은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녹이 있는 데에다가 위에다가 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을 전부 다 제거해 준 뒤 그 뒤에 시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폼매트, 네, 하부에는 휀다 커버를 탈착해 보면 이렇게 뭐 지금은 조수석 문인데요. 조수석 문과 휀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뚫려 있어요. 휀다 안쪽에서 보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폼매트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전부 다, 네, 이렇게 시공을 해놨는데 보통 보면은 더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발이 시렵다, 네, 뭐 발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폼매트는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약 4.5c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방수 재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묻어도 전혀 물을 흡수하지 않고 계속 방음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고 안에서 들어오는 뭐 소음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작업은 모든 차량 동일하게 무상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스킹 작업. 마스킹은 이렇게 고무 부싱, 뭐 볼트류, 그리고 뭐 하부에 있는 엔진 미션, 그리고 모든 뭐 탈거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정비에 문제가 되는 부분, 나중에 추후에 차주님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마스킹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트류 하나부터 뭐 안쪽 이렇게 커넥터까지 저기 안에도, 네, 보이시죠?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마스킹을 이렇게 뭐 다 진행하는 거는
정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신차잖아요. 신차고 무상 서비스 기간에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 볼트류에 코팅제가 묻게 되면은 볼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평 불만은 모두 차주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신차임에도 무상 서비스 보상 수리를 거부 당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타 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시공하시고 실제 집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 거부를 당했어요. 신차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가서 겨우겨우 부탁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계셨고 이런 피해 사례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인 작업 공정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언더코팅을 받으셨던 분들, 다른 업체에서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주고 계세요. 다시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전부 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차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볼트류는 코팅제가 안 묻습니다. 네, 안 묻는데요. 볼트류도 똑같이 부식이 진행돼요. 그렇죠?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볼트 부분은 알루미늄 코팅으로 한 번 더 보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사이즈나 규격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정비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이 작업은 약 3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전처리 작업은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K7 프리미어 차량 하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부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희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광회색입니다. 무광회색.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시공 전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좀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시는 게 이렇게 무광회색이고 그리고 전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정 같아요. 네, 굉장히 깔끔하죠. 더욱더 깔끔한 하부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라믹은 지금 이 차량 같은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표면은 굉장히 매끄럽고 끈적임이 1도 없어요. 1도 없고 그리고 표면은 굉장히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거나 오염물질이 사이사이 끼거나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항상 깨끗한 하부가 지속되고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너왁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너왁스 작업은 7번째 공정이에요. 이너왁스. 이너왁스는 내벽 코팅입니다. 내벽. 이렇게 홀 안쪽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장비를 집어넣고 시공하게 되면은 전체 내벽이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은 언더코팅 제품으로 시공을 하셨다면은 내벽은 무조건 이너왁스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겉면과 안쪽 모두 다 부식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 안쪽까지 전부 다 끝선 라인까지 시공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8번째 공정으로는 볼트 이쪽에 보시면 알루미늄 코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볼트 부분들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코팅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네, 굉장히 깔끔한데 이쪽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루미늄 코팅을 해놨어요. 볼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녹이 쓸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로 한 번 더 쉴딩 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이즈나 규격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정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노왁스 작업은 뭐 차량의 모든 홀 안쪽에는 다 코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가장 뭐 필수적인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세라믹 코팅의 장점. 네. 이 세라믹 코팅의 장점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염물질이 묻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하부가 지속이 되면서 유지도 가능하지만 이 세라믹은 방음효과가 굉장히 잘 나와요. 네, 방음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이 세라믹이 머물고 있는 중공체가 그 흡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의 모든 시공을 전체에 했기 때문에 방음효과도 굉장히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방수, 방진 기능. 그리고 뭐 당연히 부식 예방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네, 흡음과 차음 역할도 같이 해줌으로써 이제 차량이 더 조용해지면 아무래도 더 정숙한 주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행 시에 소음이 커지면은 사람이 더 불안해진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방음 효과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조용해진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고 더욱더 안정적이고 그렇게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걱정하시는 게 보통 가연성 제품 그리고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제품 뭐 냄새나는 제품 이런 제품으로 했을 때에는 중금속이라 그러죠. 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냄새들이 굉장히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부 코팅은 거의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세라믹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1도 나지 않아요. 전혀 냄새가 없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불연 소재라 불에도 붙지도 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지속이 가능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국 프로샵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지점에 가시면 전국 AS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시공하면은 폐차시까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이게 폐차시까지 지속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AS라는 개념이 뭐냐, 이제 이 차는 승용차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다가 아니면은 어디 험악한 길을 가다가 뭐 돌부리에 찍히거나 긁히거나 하셔도 이게 이제 철판하고 같이 긁히면서 코팅제가 벗겨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평생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 샵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점에 가셔서 전국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증서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시공된 부분에 뭐 사고가 났다, 뭐 차대차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교환을 하셨다 교환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 부분이 뭐 리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결함이나 뭐 문제가 돼서 네, 교환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뭐 코팅제가 묻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오셔서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평생 보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프코리아는 더욱더 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평생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뭐 그냥 단순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부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진행해 주시는 언더코팅인 만큼 저희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한번 시공을 하시면 저희랑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생 책임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한 거고 차주님들도 저희를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면은 저희가 평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라믹의 장점과 그리고 저희가 디프코리아가 진행되는 작업 공정까지 모두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노왁스 시공은 전체에 빠짐없이 진행하고 이제 남은 볼트 부분들은 알루미늄 코팅이 전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각종 아까 탈거를 했던 뭐
하부 커버류들 예, 모두 다 장착을 하고 차량은 안전하게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노학스 지금 뭐 여기는 커버류로 가려지는 부분 뭐 가려진다고 해서 안 해드리는 건 없어요. 전부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볼트류는 네. 네, 알루미늄 코팅제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부를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더욱더 순정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공은 완료되었고 이제 조립만 하고 차량을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 디프코리아는 전국 지점 모든 지점에 가셔도 다 똑같은 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단 1도 빠지지 않는 작업 공정을 체계적으로 지키면서 네,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차량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 디프코리아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